XSFM입니다. IDWK 2020년 6월의 시사 아카데미 시간입니다. 조성수 소장이 웬일로 화끈한 걸 들고 오셨어요. 그래요? 어서 오세요. 네, 화끈한가 이거? CBS 노컷뉴스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2020년 5월 10일 기사에 앞에 표제만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. 특수고용노동자,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경제활동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한다. 경제활동 중인 모든 사람들이 실업 때 수당을 받는다. 월에 수만 원을 부담하면 실직 때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.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.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취준생 등 월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. 이전에도 실업 안전망 관련된 얘기는 꾸준히 있었어요. 상당한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주목받지는 못했죠. 이건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. 보수에서는 안 그래도 뭐 나태해진다. 진보에서는 아니 뭐 실업급여 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회 변화라고. 약간 이제 이런 시각이 솔직하게 있었어요. 그 네. 이제 항상 하는 말이죠. 그렇죠.